정부의 공공목적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인 국고채. 그동안 국고채 만기는 3년에서 30년 물까지 총 5종이었는데요. 지난 12일 정부는 처음으로 50년 만기의 초장기 국고채를 발행했습니다. 5, 4, 3, 2, 1.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 부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이번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으로 우리의 재정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향후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이번 발행을 계기로 초장기 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회사채 시장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서 우리 자본시장에서 국내 장기 투자 소요가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어서 함께 자리한 국고채 인수단에게 기념패를 수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50년 만기 국고채의 재원을 미래 세대의 행복과 경제 활력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히며 채무관리 능력 역시 반세기 앞을 내다보는 자세로 보다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고채 50년물의 만기가 도래하는 2066년 우리 손자손녀들이 국민 행복지수가 으뜸인 미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경제적 풍요로움과 안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번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을 계기로 자본시장 선진화와 재정 효율화라는 정책 목표가 조화롭게 달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